요구르트 있어요, 요구르트. 예약 판매만 합니다. 아, 네. 여자가 있어야 돼, 여자가. 우리 둘이 다니잖아. 너무 위험해 보여. 너 전에 알바 드림에 글 올린 거 아직 안 내렸지? 아, 알바가 뭐 한다 그래요? 아, 가르치면 되지, 천천히. 아, 형, 형. 왜, 안 타? 아, 형 먼저 가요. 나 뭐 하나만 확인하고 갈 테니까. 아니, 뭘 또? 아니, 아까 그 발레 학원에서 울던 애. 걔가 봤다는 게 진짜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. 아유, 더워. 안녕하세요. 아, 요리 안 나. 이거 새로 나왔어요. 뭔데 이거? 당연히 몸에 엄청 좋은 건데요. 남자한텐 부작용이 좀 있대요. 밤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부작용이야. 아유, 안 드셨네요. 이왕 준 거 좀 챙겨 드시죠. 됐어요, 이런 거 안 먹어도 되니까. 유기농량 배추인데 아깝게. 꼭 드세요. 어? 세린아. 엄마는 혼자 왔어? 아는애요? 아, 얘네 집에 요거트 넣어요, 학원에도. 세린아, 그 경찰 아저씨한테 할 얘기 있어? 자, 그럼 해. 자, 봐봐. 저, 아, 저쪽 아니고. 하나도 안 무섭게 생겼잖아, 그치? 해. 괜찮아. 은율이 보디 따라간 거예요. 보리? 보리가 누구야? 같은 반이야? 아, 걔 멍멍이? 아, 어린 친구가 상상에 대해 풍부하네. 내가 봤어요! 진짜란 말이에요! 세린아, 너 진짜 여기라면 어떡해. 죄송해요. 얘가 또 보리 얘기했죠. 그 없어진 애들이랑 같은 유치원 다니거든요. 친구들이 없어진 게 충격이었나 봐요. 애가 트라우마가 생긴 모양인데 상담 받아보셨어요? 필요하시면 제가...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. 한번 믿어봐도 되잖아요. 정영 씨. 왜 확인도 안 해봐요? 왜 더 진지하게 안 물어봐요? 진짜 봤다고 하잖아요. 나가요, 괜히 이런 일에 끼어들지 말고. 형사님. 나가라고.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이제 오지 마요. 여기.